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감사의 글들을 모아서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좋은 글, 좋은 책 많이 읽는 게 좋잖아요.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감사하면 웃음도 잘 나와요. 감사하면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먼저 복을 부르는 34가지의 지혜 함께 하겠습니다. 1. 가슴에 기쁨을 담아라. 담는 것만이 내 것이 된다. 2.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라. 3.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라. 웃음꽃에는 천만 불의 가치가 있다. 정말 중요하죠. 4.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라.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5. 자신을 사랑하라. 행운의 여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6.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7. 힘들다고 고민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8.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가 안 되면 들어온 복도 못 먹는다. 9. 그림자를 보지 말라.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라. 10. 남을 기쁘게 하라. 열 배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 11.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12. 안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가 있다. 될 만한 이유만 말하라. 13. 약속은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14.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 폭탄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15. 어디서나 당당하라. 기가 살아서 운도 산다. 16. 기쁘게 손해를 보라. 손해가 손해만은 아니다. 17. 요행을 바라지 말라.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찬다. 18. 밝고 힘찬 노래만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19.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그 노래는 복나가는 노래다. 정말 그래요. 밝고 힘찬 노래를 매일 항상 부르고, 콧노래도 부르고, 그래야 돼요. 슬픈 노래는 절대 부르지 마세요. 복이 저절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더 심해진대요. 슬픈 노래를 자꾸 들으면 내 마음을 위로해 준것 같지만 더욱더 불구덩으로 파고 들어간대요. 20.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의 청사진이다. 21.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중요하죠. 감사. 하루에 만 번씩 감사한다 생각하고 삽시다. 22. 남의 잘함만을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23.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 24. 희망의 꽃을 피워라. 희망의 꽃만이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25. 신용을 잃지 말라. 사람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26.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말라.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27. 마음을 활짝 열어. 행운을 불러들여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열어야 행운이 호박넝쿨처럼 들어온다. 28.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승차권은 오늘만 유효하다. 29. 집안 청소만 하지 말라.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깃들지 못한다.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읽는 것은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30. 끊임없이 완숙하라. 완숙이 안 되면 반숙되게 마련이다. 31. 좋은 기억만 되살려라. 좋은 기억 증폭되면 좋은 일만 생겨난다. 32.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걱정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일도 있다. 33.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뜨거운 열정이 삶의 내용을 바꿔 놓는다. 34.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밤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좋은 글 중에서 네,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김정옥 건강웃음TV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앞으로 사실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스럽게 가고픈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오면 내 한몸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날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 맑게 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으니,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의 내 눈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에 감명받으며 우연히 듣는 음악에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며 위로의 한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벼이 할 수 있으며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글 중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아파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 여러분, 아파도 아파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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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감사, 아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곳을 쓰다듬으면서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픈 곳이 더 통증이 가시고 감소가 되고 치유가 빨리 된대요. 넘어져서 다쳐도 아유 이만큼만 다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아픈 통증이 금방 가셔버려요. 저는 실제로 체험을 항상 자주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 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분 안 좋을 때, 화날 때, 모든 아플 때도 다 감사하는 게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맨날 감사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공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이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누르시고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에게 행복을 주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웃음치료 운동을 김정호 건강웃음TV 함께 틀어놓고 함께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정호 건강웃음TV 건강음식 함께 하시고 정말 건강음식에 신경 써서 드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밝은 미소로 정말 우리 살면서 가슴에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행복,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웃음 운동 하시면서 사시면 이런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줘서, 사랑을 줘서 제가 먹고 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 함께 따라서 하세요. 자꾸 웃음치료 운동은 보고 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혼자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면, 틀어놓고 하시면 효과가 33배가 효과가 더 증폭이 돼요.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틀어놓고 함께 하시면, 집안에서 일하실 때도 틀어놓고 하시고 잠깐 일하다가도 제 이렇게 1등 구독자님은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웃는 타임 나오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 열정을 가지시면 정말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면 감사하면서 웃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치료법입니다. 그랬어요. 척 스윈돌이라는 선생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남기셨네요.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웃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인들께 공유도 하셔서 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